아가씨 이후에 칸 국제영화제, 예, 제70일의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버닝의 오늘 첫 번째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들도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증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 뒤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네. 이 감독님 너무 오래 기다린 작품 더 빨리 만나보고 싶은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데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한 작가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루키에 그 단편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감독님이 그 원작을 가지고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실제 원작과는 굉장히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원작이 있다는 것이 감독에게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네. 쉽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쨌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게 된 것은 사실은 작품 외적인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러나 이 단편 소설, 이 짧은 단편 소설을 읽었을 때 그 안에 그 단편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플롯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의 줄기가 그동안 제가 시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문제들과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이 단편 소설의 이야기를 제 것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영화 속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뭐 이것이 어떤 작가의 작품이든 뭐 그 소설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든 그거는 그것대로 독자적으로 두고 저는 저대로 영화적인 고민과 함께 작업을 했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언론 배급 이후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네. 저 전종서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네. 사실 캐스팅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가지고 좀 부담도 되고 또 기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회상해보면 어땠는지 소감 궁금하고요. 아까 또 혜미가 나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런 거 느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종서 씨.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촬영이 너무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라서요. 막 합류할 때. 네. 그래서 거기에 더 이렇게 정신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작 보고에 하니까 조금 이제서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혜미와 닮은 점? 혜미와 저와 닮은 점은 많은 것 같은데 감성적인 거 아니면 사실 저는 오늘 이 제작 보고에서 종서 씨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굉장히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헤미도 뭐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신비롭고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이 종서 씨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새로운, 예, 아주 새롭고 멋진 여배우의 탄생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감독님과 스티븐 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감독님께는 먼저 그 버닝이라는 작품의 여자 배우를 오디션 뽑는다는 그 소식이 들리고 나서 정말 많은 여배우들이 탑을 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전종서 배우일 수밖에 없는 전종서 배우여야만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티븐 연 배우님께는 그 비정상회담에 출연하셨을 때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또 감독님으로 이창동 감독님을 뽑기도 하셨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과 촬영하시면서 아 정말 이창동 감독님 거장이라고 느끼셨던 좀 지점이 있으시면 어떤 지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종서 배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혜미라는 배우가 뭐 시나리오상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혜미라는 인물을 혜미라는 인물이 시나리오에 있긴 하지만 혜미라는 인물을 만드는 것은 배우가 와서 그 인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말하자면 혜미를 찾는 심정으로 이제 오디션도 보고 배우들을 찾아다녔는데 전종서 씨를 본 순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용모로서나 감성으로서나 그 내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혜미라는 인물이 그러하듯이 전종서 씨도 그 알 수 없는 속을 알 수 없는 모습이 저한테 보였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 안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이창동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영화 팬으로서 참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는 건 참 기쁜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전종서 씨를 처음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뭐 많은 나이가 아니긴 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10대 때부터 뭐 하다못해 하보 촬영하고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지금까지 전혀 이런 쪽에 경험이 전혀 없는 채로 이 원석 그 자체로 지금까지 있다가 나 앞에 나타났을까 할 정도로 그 굉장히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븐 연, 예 이창동 감독님과 예.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예 하게 됐습니다. 예, I thought I could after 감독님 called me, I thought I could control my destiny, but it's not true. I can't. But I think. I don't know, this whole experience, this whole film felt like nature just took its own course. Even from me saying that on 비정상회담 and to getting the call from Director Lee, we could talk at length about how many things matched up or how many weird little things kind of... were magical in a way, in the way that they appeared. Certain locations that meant a lot to us in our actual histories, certain connections we could make about ourselves to 감독님 or this film or to each other. And so, you know, it felt all very natural. But in terms of working with Director Lee, you know, I'm such a big fan of his work and I'm such a big fan of his understanding of people and the world that we live in. And I think the thing that made me realize and I already knew it, but the thing that made me realize that he's such an incredible director is he's calm.
He's very calm. And if you can trust the director like that, then you feel free as an actor as well. But what you were saying earlier, 그런 눈이 있다고 그런 말 했을 때, 감독님이 당연히 좋은 감독들은 그런 거가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도 마찬가지 사람 볼 때 누군지 잘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감독님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고 저도 뭐 워킹데드도 잘 뭐 못 봤겠지요.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만날 때 커넥션이 있었어요. 하고 감독님이 저를 깊이 보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 교감이 느껴지는 예, 거죠. 맞아요. 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감독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 정말 이제 운명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거, 이런 영화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운명처럼 또 요술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딱딱 맞아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비정상회담에 나와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이 감독님의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 그 로케이션 같은 것도 우리가 원하는데 갈 수도 있었고 또 감독님과 내가 느꼈던 커넥션 영화와 또 우리 배우들 또 서로 배우들과 느꼈던 커넥션 같은 것도 다 운명처럼 다 맞아들고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감독님의 오랫동안의 팬이었는데요.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는 타의 출중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대단한 감독님이구나 느낀 것은 너무나 차분하시다는 점입니다. 그런 차분함을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감독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우로서는 더 자유를 느끼면서 잘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눈빛도 정말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예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비정상회담에서 감독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렇게 제작 보고에 있는데 한 분 다른 감독님도 한번 오늘 얘기해 보시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No.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혹시 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손을 드셨네. 네. 마지막 한 분 그러면 저 뒤쪽에 맨 뒤에 중앙.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 유아인 씨, 그다음에 스티븐 여원 씨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는요,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 넘어가게 되셨어요. 최근에 박하사탕도 이제 4K로 개봉 다시 했는데 이 작업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컸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배우분들한테는 공통 질문인데요. 보통 이찬우 감독님 영화가 한국적이라는 말로 수식어가 붙곤 해요. 근데 이게 청춘을 바라보시는 감독님의 관점이 한국적이란 말로 이제 포용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배우가 연기하시면서 이 청춘이 과연 보편성을 갖는 느낌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필름,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넘어온 이 시점에서, 어떠셨나요? 촬영하시면서, 작업하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예, 여기 아까 제작기에도 디지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민망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디지털로 찍는데 이제 제가 디지털로 뒤늦게 찍는다고 이게 화제가 된다는 게 그만큼 제가 옛날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데 저는 전에 필름으로 찍을 때 필름과 디지털이 공존하던 무렵에는 필름 소위 말하는 필름 룩을 훨씬 좋아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극장에서 바라본 필름 영화의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들이 영화를 좋아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디지털로 작업을 해보니까 디지털의 영화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즉흥성을 디지털이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 영화는 저녁 노을, 새벽 빛, 이런 게 영화의 반 이상 나오는데, 그런 것이 과거에는 필름에서는
빛을 인공적인 빛을 줘서 그걸 다시 인공적으로 누르거나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디지털은 요즘은 뭐 카메라도 좋아지고 렌즈도 좋아져서 거의 인공적인 조명 없이 영화를 촬영할 수 있었고 오히려 디지털이 필름보다 훨씬 육안으로 보는 풍경의 느낌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역시 기술은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아인 씨, 이 버닝에서의 청춘, 이창동 감독께서 그리고자 하는 청춘, 어떻게 보편성이 있나요? 사실 인물의 보편성이라는 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면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인물이란 거는 사실 저마다 다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자가 다 다른 인물들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조금씩은 보편성을 좌우하겠죠. 종수 같은 인물은 이 시대에 굉장히 깊숙이 속해 있고 자신만의 뭐 고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요즘 이 시대에 저 또래들이 가지는 어떤 고뇌나 고충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청춘 보편성을 가진 청춘을 직접적으로 뭐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감독님의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해석 안에서 이 인물이 놓여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독창적으로 특이하게 하지만 보편성이 필요하다면 이 인물이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보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스티븐 얀. You know, I think Director Lee's films are very Korean, yes. But I think the reason why he is so renowned at Cannes,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because as he gets more specific about the world that he lives in, it becomes universal. And so, you know, when you watch Bakasatang or Oasis, I watched it and I'm Korean, but I'm not Korean. And I related to it. Completely, I understood. I understand that universal pain of these situations. And I think what is so great about Director Lee is for him to take a chance at doing a new story about younger people is someone that's very keyed in and understands how much the world is changing. And as we become more global, the only thing you can do to be more, I guess, connected is to be more specific. And I think, you know, we made a Korean movie, yes, but I think this applies to everybody. 네, 물론 한국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칸네 영화제나 다른 국제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님이 그렇게 많은 명성을 얻고 또 많은 호응을 얻는 이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박하사탕 노아시스 다 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한국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한국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무슨 스토리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놓여진 상황의 고통과 그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창동 감독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젊은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살고 있는 세계나 그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점점 글로벌화되는 이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성을 갖지 않는가 즉 한국화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두 분 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토타임 전에 예비 관객들과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동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마무리 잘 지어서 관객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서 씨.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답을 맞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화 개봉하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많이 뵙길 바라면서 유아인 씨. 오늘 좀 뭐 명쾌하게 저희 영화를 소개하고 어떤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영화의 특성상 그리고 뭐 조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미스터리 속에 있는 이 의문 속에 있는 이 영화 관심 갖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시다면 또 그 궁금증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주시고 버닝 예쁘게 잘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연.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This is a great honor. It was such a wonderful time to work on this amazing project with these wonderful collaborators. So please watch and thank you.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또 이번 작업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꼭 영화 와서 관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이창동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통역의 고희전님, 감사합니다. 네.